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동료 의원을 성추행을 해가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 서정옥 변호사님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정의당이 어떤 당입니까? 특히 이런 성 문제라든가 또 성평등 이런 것은 가장 앞장서서 주장을 해온 그런 정당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 대표가 소속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 이런 일이 지금 대명천지에 벌어질 일입니까? 저도 이제 이거 국회의원이 성추행의 피의자 있잖아요. 피해자. 이거 처음 봐요. 국회의원님이 그래도 막강한 자리 아닙니까? 그 피해자가 이제 그 33살 장혜영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장혜영. 이분이 지금 정의당의 혁신위원장입니다. 비례대표인데 혁신위원장이 이번에. 이분이 그 스카이대학에 자퇴해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서울대 고대하면서 이분이 연대 아마 이 신문방송학과 공육학번이죠. 연세대학교 신문방송 공육학번. 근데 그때 장문에 글을 남기고 자기는 학벌 사회 안 하겠다. 자퇴해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비례가 이번에 돼가지고요. 지금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거 식사자리 대표니까 식사자리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이게 성추행이 됐다는 한데 아마 이제 그 김종철 대표도가 인정하고 아마 사퇴한 거 보니까 팩트라는 게 맞는 거고요. 이 김종철 대표도 옛날에 권영길 비서부터 노회찬 비서실장도 하고요. 상당히 그 정의당에서는 진보신당부터 유명한 이게 PD계로 지금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70년생이죠. 나이는 이게 제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는 와, 이게 현직 당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혁신위원장을 성추행하는 이런 게 정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게 벌어진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 그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 협의를 위해서 면담을 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나오는 과정에서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측에서도 다 인정을 지금 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김종철 대표는 진보계열의 그런 정당의 3세대 내지는 4세대 신당을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나온 대표 아닙니까? 그런 대표가 이런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서 물러남으로써 정의당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좌파에 이런 그 성적 일탈 있잖아요. 이게 뭐 새삼스럽게 놀랍지도 않아요. 제가 항상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저는 항상 더듬어 민주당. 항상 더듬어 민주, 문재인이 주인인 이런 당이라고 제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번 보궐선거도 박원순, 오거돈의 그 더듬은 것 때문에. 박원순, 오거돈 때문에 보궐선거는 맞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과거로 가보자고요. 안희정이 지금 이게 3년 받은 안희정 있죠? 부하직원. 그다음에 그 유명한 정봉주 있잖아. 정봉주의 교도소 가기 전날 여의도에서 커피숍에 그 카드 내역 넣어버렸잖아요. 강제로 이게 키스 하려는 거. 정봉주. 그다음에 지금 뭐 약간 허지부지 됐지만 이재명도 보자고요. 이재명도 이게 김부선의 말에 의하면 끝까지 이게 관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노무현 연결식 날 비 오는 날. 김부선이가 자기하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 검사까지 했죠. 옛날 나훈아처럼 내려볼까요? 이것처럼 이재명이가 점있나 없나 검사까지 했지만 그거는 이게 뭐 팩트 좀 더 넣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연루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 좌파들은요 보수보다 더한 게 어찌 보면 이게 자기들이 가장 뭐 민주주의고 뭐 여성 페미니즘 인권 내세우잖아. 근데 가장 비민주적이고 남성 우월자 우울주의 있잖아. 마초니즘. 마초이즘. 이런 것처럼 이게 바로 좌파입니다. 따라서 저는 좌파들의 그 평소의 그 본색 있잖아.
이게 또 하나 드러난 사건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좌파 이런 진보 운동권들의 그런 성 인식이라는 게 과거 운동권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조직 보이론 그런 성 취행 사건들이 왔더라도 조직을 위해서 다 덮어버렸던 그런 것들이 면면이 자기들의 그런 피 속에 흘러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같으면은 그동안 페미니즘이라든가 또 성평등의 실현이라든가 특히 정치인들의 그런 성추행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던 좀 민주당의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면을 보였는데 이 정의당마저도 그런 성추행 논란에 논란도 아니죠. 성추행을 자기 당 소속 의원을 성추행해갖고 대표가 물러나는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 진보 세력의 위기 차원을 넘어서 정치 자체의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아, 그럼요. 결국은 이제 저는 좌파 쪽의 여성 정치인들도 더 문제예요. 조금 전에 그 남자들은 뭐 조직 보이론 이래가 덮어버리고 또 이게 운동권에들은 소영주의가 있어가지고 전부 이게 여성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존경하고 오히려 이게 여자들이 꼬리치는 것처럼 예. 그런 소영주의도 있는데요. 저는 좌파의 그 그럼 여성 보자고요. 여성 운동하는 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남인순 있죠. 남인순인데. 남인순. 예. 예. 그다음에 뭐 김영순인가? 예. 거기는 여성 단체. 여성 단체 그 상임 대표죠. 예. 여야. 이런 사람들이 뭐랬어요? 박원순한테 그 몇 년 동안 피해를 봐가지고 가족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며 절규하는데, 근데 그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사 중인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이렇게 기밀을 다 이게 박원순한테 다 알려주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렇게 박원순이는 다 이게 해유하거나 증거인멸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그 여성의 페미니즘 팔 안무 가지고 뺏지를 단 여자 국회의원에게 제가 보기에 한 10여 명에 육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 뺏지만 욕심냈지 진짜 이게 뭐 여성 인권이나 이걸 신경 쓴단 말이에요. 저는 좌파에 있는 뭐 남자 국회의원 말할 것도 없고 여성들에게 저는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당 소속이라든가 자기 진영의 그런 정치인들의 성추행 사건이 나오면은 모른 채 해버리고 타당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쌍지팽이를 들고 나서서 조그만한 이런 문제만 터져도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성 이런 것들도 문제인데 정의당에서는 지금 심상정 전 대표가 민주당과의 야합을 통해서 패스트 트랙을 트랙법을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민주당한테 뒤통수를 맞고 정의당이 당세를 확장하기는커녕 그냥 육석으로 쪼그라들어버린 그런 위기를 맞은 데다가 이제는 도덕성 문제까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연 정의당이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을까요? 저거는 상당히 쉽지 않다 봅니다. 쉽지 않다. 지금 이게 정의당이나 좌파의 그 대위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세 가지 원인이 있는 게요. 첫째는 이제 그 정의당이 이제 그 노회찬 이후에 스타 인물이 없어요. 예. 노회찬이 이제 그 드루킹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심상정이가 이제 그 뭐 대선도 놓지만 그분으로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심상정도 이게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김종철이나 뭐 다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일반 국민들은 네. 이런 분들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이게 스타 정치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첫째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 한다고 꼼수를 하다가 네. 자기 발등을 찍어버렸잖아. 재발등. 전부 이게 위성정당을 다 만드는 바람에 육속으로 쪼그려드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저는 두 번째 자기 꼼수에 자기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위기 원인은 한마디로 이게 정의당의 대선 노트에 기준이 없어요. 이 말은 이게 고무줄이에요. 예. 대표적인 게 조국이죠. 예. 아, 조국이 장관 임명하면 그럼 이게 정의당에 정의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정의가 있다면 조국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고민고민한 눈치 보다가 조국 합격. 이게 무슨 고무줄 노트입니까? 대선 노트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겹치면서 한때 이게 15% 육박하던 지지율이 지금 이게 5% 미만으로 쪼그려들었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누가 극복하겠어요? 극복할 만한 게 인물이나 방향이 없잖아요. 따라서 당분간은 쉽지 않다 이래 봅니다. 지금 성추행을 당한
장혜영 의원도 아마 김종철 이제 물러났으니까 전 대표가 되겠죠. 대표에 대해서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같고, 뭐 물론 당 차원에서는 당기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아주 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출당 내지는 제명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종철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법 조치랄까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게요.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강제추행죄가요. 친고죄가 폐지된 거예요. 친고죄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아주 이제 우리 승범죄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장애인이 언론에 다 폭로되고 이제 인정해버렸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 합의해도 이용구가 이제 택시기사 폭행 있잖아요. 특가법은 합의해도 안 되잖아요. 일반 폭행은 합의하면 이게 끝나잖아요. 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근데 강제추행이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강제추행은 이제 그 김종철 대표는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그 합의가 안 되면요.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저는 요즘 보니까 예외 없이 실형 놓아요.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실형 놓습니다. 근데 이거 합의가 되면 이제 집행유예나 놓지만 처벌을 이게 그 피해갈 수는 없는 아주 이게 중대한 성문제는 이런 데 이거 범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좀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의 그 남동생이 장애인입니다. 아, 그랬어요. 장애인.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동생 장애인들 24시간 돌보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상당히 장애인 감독 영화도 만들었거든요. 아주 이게 활동이 왕성한 분이고 아주 자기 소신이 뚜렷한 분이에요. 혁신위원장 그 자퇴문하고 보니까.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영 의원이 합의도 안 해줄 것 같아. 아, 합의도 안 그러겠죠. 해주고 오히려 이제 그 저는 법적 조치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 진보 좌파 세력의 단체장들이 성추행을 해갖고 온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가장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정의당, 그것도 매우 기대를 모았던, 촉망받던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났다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보 좌파 운동권의 본색, 민낯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를 갖게 합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